경주월이 2300m 제31회 그랑프리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후지희 기수의 감동의 바다와 1번 임성실 기수의 우승터치, 바깥쪽에서는 9번 유현명 기수의 탐라 황제가 앞서 나옵니다. 9번 유현명 기수의 탐라 황제가 앞서 있던 말들을 넘어서면서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어갑니다. 그 뒤를 5번 마 조성곤 기수의 당대불패가 따라붙고 안쪽에서 1번 임성실 기수의 우승터치, 2번 후지희 기수의 감동의 바다가 따라붙습니다. 9번, 5번, 1번, 2번, 7번, 3번, 6번 순입니다. 선두는 9번 유현명 기수의 탐라 황제 이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5번 마 조성곤 기수의 당대불패가 2위 자리를 지켜가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1번 마 임성실 기수의 우승터치가 자리에 있습니다. 9번, 5번, 1번 3마리 순위 변동 없습니다. 그 뒤를 바깥쪽에서 2번 마 후지희 기수의 감동의 바다, 안쪽에서 7번 마 문세영 기수의 시드니 주얼리, 3번, 6번, 8번, 4번 등이 중위권, 중하위권 형성해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유현명 기수의 탐라 황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2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5번 마 조성곤 기수의 당대불패가 2위로 따르고 그 뒤 안쪽에서 1번 마 임성실 기수의 우승터치, 9번, 5번, 1번 3마리 순위 변동 없습니다. 그 뒤를 2번 마 후지희 기수의 감동의 바다와 7번 마 문세영 기수의 시드니 주얼리 따르고 3번, 6번, 4번, 8번 등이 중위권 형성해 있고 12번 상류와 13번 노벨 폭풍이 최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선두 유자는 9번 마 유현명 기수의 탐라 황제입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해서 이제 3코너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깥쪽에서는 변함없이 5번 마 조성곤 기수의 당대불패가 2위 자리를 지켜가고 그 뒤를 1번 마 임성실 기수의 우승터치와 바깥쪽에서 2번 마 감동의 바다와 8번 마 코스케 기수의 스모킹건 그리고 10번 마 전도윤 기수의 터프윤이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9번 마 유현명 기수의 탐라 황제와 어깨를 나란히 향해 시작하는 5번 마 조성곤 기수의 당대불패와 바깥쪽 10번 마 전도윤 기수의 터프윤입니다. 9번, 5번, 10번 3마리의 3파전이 전개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 결승 선양하는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9번 마 탐라 황제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그 사이 5번 마 조성곤 기수의 당대불패와 바깥쪽 10번 마 전도윤 기수의 터프윈 그 가운데로 2번 마 후지희 기수의 감동의 바다가 가세 있습니다. 5번, 10번, 2번 3마리의 3파전이 전개되는 건데 안쪽에서는 1번 마 임성실 기수의 우승터치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마 우승터치, 바깥쪽에 있는 2번 마 후지희 기수의 감동의 바다, 그 가운데 5번 마 조성곤 기수의 당대불패 자리에 있습니다. 안쪽 1번 마 임성실 기수의 우승터치가 나와 바깥쪽에 있는 2번 마 후지희 기수의 감동의 바다입니다. 1번, 2번 토요일에 패배합니다만 바깥쪽 2번이 앞섭니다. 2번 감동의 바다가 제31회 그랑프리 경주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2300m로 펼쳐진 2012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31회 그랑프리 경주 2번 후지희 기수의 감동의 바다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해서 1번 임성실 기수의 우승터치를 경주 막판 따라잡으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주 막판 놀라운